여러분, we are back. And we're back with the Chuseok video almost a month late. but you know, there's so much to catch up on. I'm sorry for my absence. But I am back. And excuse my voice. You can hear, you know, there's a little in there, but just to get started. We are BTS. Let's go. Happy belated Chuseok to everyone. 이제 들어오실 거야. 자, 재방송 될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떴어. 댓글 좀 봐. 야, 이 소리 싫어. Oh, they're seeing themselves. 할 때마다 이제 매번 하는 이제 그 아재 개그가 있죠. 두 가인은 없나요? 와, 진짜 언제까지 치실 거예요? 두바이로 가세요. 한 주먹 없나요? 한 보. 예. 한 보고 있네요. 아, 그래. 아,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할 때마다 이제 매번 하는 이제 그 아재 개그가 있죠. 두 가인은 없나요? 한 둘 두 가위. 와, 진짜 언제까지 치실 거예요? 두바이로 가세요. 한 주먹 없나요? 한 보. 예. 예. 아,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국 채널 명절 이제 추석이 곧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네. 내일인가요? 내일부터 시작. 연휴예요. 와, 진짜. 그러니까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나 설보다. 야,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요. 나 좀 있으면 서른 하나야.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고자 올리고자 또 이제 VM을 키게 되었죠. Even they call it VLive. We're just gonna continue to call it VLive. You know, it's half of this W live. But on a serious note, I love watching them together. Nothing beats the OT7 content. 추석에는 보통 뭐 그 친척들끼리 무슨 인사를 하죠? 뭐 그냥 누나 인사? 사실 looks yummy. 추석에 가족을 아버지가 너무 본 장례 보지 않았나요? 흔적이 잘 없어. 전년부터 시작했죠. 이번에 어떻게 뭐 좀 그 거시기 하십니까? 어떻게 좀 내려가냐고요? 가족들과 좀 저는 그래서 미리 다녀왔어요. 저 저번 주에. 저도 이번에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저도 저번 저도 이번에 네, 저번 주에 한번 그냥 가족이랑 서울에서 봤습니다. 저도 그냥 식사. 그래도 우리 그냥 가족이랑 서울에서 봤습니다. 저도 그냥 식사. 그래도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그렇죠. 보통 추석하면 이제 귀성끼리 딱 생각나는데. 그렇죠. 아, 아, 어릴 때 그 지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6시간 7시간씩 걸렸어요. 지도만에 고속도로에서 그냥 뻥튀기 걸었어. 뻥튀기나 그래. 하도 정체돼. 등골에서 2,000원에. 와우. 와우. That sounds, you know, it sounds like an amazing time to be there. I'm always very intrigued and fascinated by other countries, you know, cultures and festives and you know the history behind it. 아빠 뒷자리에 그거 있었지 항상 그 지도 정지도. 전국도로보다 맨날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길이 막 2mm네 몇 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이 들었다. I can relate. 라떼는 말이야. 요즘 SRT는 진짜 뭐 Back in our days. 걔들이 잘 아니 근데 SRT를 예매를 할 수가 있어. Versus 라떼. 일단은 진짜 미리 해야 돼. 거의 SpaceX SRT 엄청 미리 해야 돼. 명절 때. SRT가 이번에 나온 그런 거야? 아, 수서에서 출발하는 그 SRT도 몰라요. 아, 모를 수 있지. 대부분 KTX. KTX. 아, 그렇네. Why do Korean train systems sound so cool? KTX. SRT. The one that I'm riding all the time is called Pogatog. It's like But these ones are like KTX. It's like code name. KTX 말고 SRT 하나 더 있어. SRT. KTX보다 이제 좀 더 빠른 거 나온다 하지 않았나요? 아, 그 ATX가 아니 그 이렇게 진공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가는 30분은 좀 그런데. 정신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There we go, JK. Hello, JK. 잤어요. 정우 씨가 졸려가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30. Oh yeah, look at him. JK. 30분은 좀 그런데. 정우 씨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정우 씨가 한국에 좀 잤어요. 정우 씨가 졸려가가지고 괜찮으시죠? 네. 한마디 해주세요. 곧 추석인데. 부산 갑니까? 저 고민 중이에요. 저도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차 많이 막히죠. 차 진짜 많이 막히죠. 얼마 전에도 태풍도 왔다고. 네.
보통 이제 시골을 갔다 오면은 선물을 바리바리 또 아니 선물이 아니라 그 뭐 이제 음식들 같은 게 또 싸우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한뭉태기 잠옷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 잘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더라.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더라. 잘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더라. JK is like all I can think about is the birthday of Eli. 나 다 먹었어. 나 다 먹었어. 네. Oh wow. 진영이 준 과일은 진짜 너무 맛있는 거 같아. They finished it already. 꿀도 보내줘. 샤인머스켓도 줘. 진영 거의 저희 할머니예요. 아 그게 그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정국 씨를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원래 정국이한테 샤인머스켓이 안 갈 예정이었는데 못 갈 예정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방향을 틀어서 정국 씨한테 이제 생일 선물로 드렸단 말이죠. 아. 근데 이제 그거의 주인이 태우 씨였어요. 어? 나 하나 왔던데? 어, 너 왔어? Wait, what? Taste shock. 네, 그거의 주인이 태우 씨였어요. 어? 왜? 나 하나 왔던데? 어, 너 왔어? 뭐지? 삼어. 야, 다행이다. 야, 나 뭐지? 너한테 안 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무튼 그게. 결과적으로 다 전달했어. 나 누가 준 거야? 어, 와우. 아니야, 다 갔을 거야. 그래, 소름 다 진영이 줬겠지. 그 제3의 인물이 준 거 아니야? 회사에서 왔어?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준 거일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그래, 여러분들은 추석 음식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아. 아, 저도 곶감이라. 왜냐면 소고기 묵국. 왜냐면 저희 dry persimmon are delicious. Delicious.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 곶감. 아, 저도 곶감이라. 왜냐면 소고기 묵국. 왜냐면 저희 추석에 저희 이모네가 상주예요. 상주가 곶감. 상주 곶감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곶감을 항상 저는 먹었었죠. 저는 육전. 난 육전. 육전. 육전 납니다. 어, sounds amazing. 저희 집안은 그 홍어회 무침이라고 해요. 홍어. 사막 같은 건가? 아니, 홍어회 무침. 홍어회 무침으로. 홍어회 무침. 그냥 season salad. 그렇죠. 맛있죠. 그걸 주더라고요. 와우. 궁금하기는 이제는 홍어가 어떤 맛인가. 홍어 맛있어. 이제는 맛있어. J-Hope. You know, it's hard. But my eyes like scanning everyone who's talking. But I did catch this, J-Hope. Wow. Look, it's already wobbling. This piece of fruit is wobbling. Okay, Jimin. 홍어까지 갔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추석에도 홍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맛있죠. 진짜. I gotta say they. 치킨 먹는 집안도 있대요. 어, 치킨. They look amazing. 저희는 치킨 먹었던 거 진짜 치킨 먹었어요. Fried chicken. 네, 옛날에 사실 저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랑해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 윷놀이. 네. 아 진짜. 아, 우리 집에 어른들 우리 집에는 윷놀이 같은 거 절대 못 하겠어. 왜? 사운드 안 모르겠어. I'm sorry, it's not like I want to replay everything, but I'm catching things. What, I saw something with Tae as not Namjoon was talking. 아, 진짜? 아, 어른들 우리 집에는 윷놀이 같은 거 절대 못하겠어. 사운드 안 모르겠어. 못하겠어. 나 어렸을 때 항상 명절 때마다 진짜 그 용돈 받으려고 항상 모르겠어. 아, 맞아. 그럼요. 안 가도 큰 집도 가가지고. 그럼 내가 잘 지냈음. 수고하러 왔어요. 그렇지. 어렸을 때니까 문지방 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 그거 있지 않아요? 이제 어른들이 용돈 주시려고 하면 이제 그 다 봤으면서 이제 못 본 척하면서 Oh my god, he's so right. Jin is so right. Oh my god, you're trying to act cool like you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and they're like, oh, that was me close to my birthdays. Like.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명절에 잔소리 하실 거면 뭐 얼마 내고 해라. 아, 그렇지. 뭐, 결혼 얘기 5만 원, 뭐 취업 얘기 10만 원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용돈 줄 나이가 됐습니다. 아 저는 가면 줘야 돼. 그러니까 저도 줘야 근데. 그러니까 아, 줘야 이제 용돈 줄 나이. 아.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렇잖아요. 얼마 줘야 되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보통 가면 어른들이 줬던 많이 받으면 5만 원 아닌가요? 가들이 요새 5만 원 근데 요새 환율이 요새 인플레가 네. 좀 아, 있어서 아, 많이 올라가지고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갖고 다니는 돈이 이제 아, 한 네. 만 원 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 5만 원이면 이제 살짝 아, 요새 친구들 우리가 바래... 주는 거 치고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 있다. 아, 친구들 명품 주고 하시는 거. Kids these days. Horses latte. 수원도 그래. 그치 아, 물가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우리 때는 막 아이스크림 200원, 300원 막 이랬잖아.
It really has. 또, it really 아, has. 아, 우리 때 하지 말자. 아, 때 나오네. 우리 때. 아, 때 아니다. 제 죄송합니다. 댓글 좀 읽어 보려고 했는데. I'm sorry. 아, 네. Okay, since Yoongi said that, it would be perfect if we got a Yoongi marry me. 아, 팬분들도 오랜만에 우리 한복 입는 거 혹시 아, 닮아줘 나왔구나. 닮아줘. 이게 닮아줘 의상인가요? 닮아줘? 닮아줘입니다. 아닐걸요? 다른 의상인 줄 알아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한복 입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 한복 너무 편하잖아요, 일단. Yes, you look great in your hanboks. Honestly, hanboks are very, very pretty. I think it's just a very, very beautiful design overall. And, you know, they're rocking it. 너무 편하죠. 아 그냥 저는 아미 여러분들이 좋아해줘서. 아 지민. 아 같이 이거 하고 땡 공연할 때 재밌었는데. 네. 땡. 아이돌하고. 아이돌. 아, 아이돌. 한복 입고 아이돌하고 진짜 멋있어. 그러니까 재밌어. 아 땡 하고 싶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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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땡. 옛날 곶감 못 먹었었는데. 곶감? 왜요? 곶감. 어? 나 모르겠어. 곶감은 안 먹었었던 것 같아. 근데 요즘 곶감 먹어. 곶감 많이 먹어. 곶감 많이 먹으면 변비 오래. 아 맞아. 나 그래. 이거 좋아해. 어? 산적 산적. 산적 뭔가 이게 산적인가 산적인가 뭐. 요즘은 이거 다 그 시장에서 사서 쓰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는 힘들죠. 직접 하게. 우리 엄마도 아, 뭐 안 쓰더라. 저희 집안 옛날부터 사서 했어요. 그게 편하고 좋은 집안. 야, 저희 집안은 약간 너무, 다 군업화가 잘 돼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그래, 이런 걸 집에서 준비하면은 이제 나도 옆에서 돈 많이 주던데. 아, 그 아빠가 그 지방 쓰는 거 어릴 적에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아한한잔한잔 그 맨날 문 열어놔야 뭐 들어오시라고. 그런 거 추워. 추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설에 그 아 설에 겁나게 추운데 계속 문 열어놓고 설에 그렇게 춥다. 설에 양말 신으라고. 맞아. 근데 그때가 시간이 또 새벽 6시 그러니까 아침 7시 말일까. 안돼. 아니 해외 팬들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이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그거를 이제 하잖아. 전날부터 준비하고 있죠. 그렇지. 맨날 5시에 일어났지. 진짜. 우리 지금 더 일찍 일어났어. 맞아. 4시 5시 일어났는데도 있었어. 크리스천 집안은 막 다 그냥 다 기도하고 이러고 맞아. Sounds like a lot of fun. Sounds like a lot of fun. And another thing I truly enjoy about this V Live is that honestly, it just feels like we're just a fly. And they're having like a conversation with each other, like the way they're talking is just like just it's so soothing. Let's keep it going. I'm loving this. 재밌네요. 아무튼 명절 좋은 추 명절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모이고 화합도 되고 인사 한번 드리고자 그러니까 태영 씨 뭐 어떠세요? 추석 말씀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아서 아 너무 많이 먹는다. 말씀 해주십시오. Oh my god, he said you're not even an infant. Yoongi. Take passage, JK. 영유아기도 아니고야. 이 시간에 졸릴 일이냐? 야, 그럼 이 시간에 어떻게 졸리냐? 아니, 정리 하나 꾸준해. 아, 이러고 얘 좀 자다가 성격 또 안 된다. 아, 이러고 또 한 11시쯤에 또 할 바래서 아, 형! 우리 졸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자기 쌩쌩해져가지고 야! 정우 씨 어떠세요? 네? 정우 씨 뭐 하실 거예요, 추석 때? 저요? 고민? 아직 계획은 없는데 떡복싱 하실 거예요? 안 하지 않을까요? 추석이니까. 정우 씨 진짜 궁금한데 이 피어싱으로 물 빼면 물 나와요? 아 해봤는데 안 물 뺀다는 게 뭐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아, 아 야 근데 밥 먹을 때 안 거슬려? 궁금한 게 많으시네 형님. 안 거슬려. 갑자기 TMI 쪽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That was actually a good question. I've always wondered about that. 추석 때 뭐 다 계획 있으세요? 잠시 쉬고 하세요. 집에서 책이나 읽을 것 같아. 와 역시 독서왕.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명절이라는 딱히 여지 없는 것 같아. 저희는 뭐 쉬는 날이 별로 없으니까. 그다 어차피 막 다 가게들도 다. 이게 그동안 없었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돼도. 이게 참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명절 때 항상 안 내려가다 보니까 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것도 좀 있고. 형 씨 뭐 하세요? 아니 이번 추석 때 그러면 그거 안 지내세요? 뭐요? 나는 뭐 내려갈 저희는 이제 그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거의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잘 안 하는 추석이긴 하지. 우리는 항상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대가족끼리 모이고
이번에도 아마. 네. 또 다들 모이는 거. 금세 또 일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네. 아, 너한테 명절 때? 뭐. 잠시. 네. 테니스 칠까요? 네? 테니스 칠까요? 한 번 알아서 못다니까요, 형님. 아니, 한 번이 어떻게 뭐 한 잔해? 네? Wait, Jenna asked for tennis. I know that they had tennis clips on Instagram. I'm just not sure about the timeline. 하자네 우리끼리 그래. 선배 알아서 못다 이거야. 아니 하만이 어떻게 뭐 한잔해? 에? 하자네 뭐? 하자네 우리끼리 그래. 한잔해 뭐야? 컨텐츠 아니야 거의. 원자네 원자네. 뭐야? 원자네 컨텐츠 아니야. 그 산책할 거면 그 고프로라도 켜놓고 해라. 나중에 우리 만드시네요. 방탄소년단에 한잔해. 나 한잔으로 유튜브 하네 이렇게 어떻게 만들까 봐. 그러니까 한잔으로 만들어요. 댓글 뭐 댓글 좀 한번 읽어주시죠. 댓글 아, 댓글이 한잔들이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요즘에 네. 빨라요. 우리가 벌레로 아니지. 우리가 벌레로 변해도 안 돼? 여전히 사랑을 가봐요. 아 진짜? 아니야 금방 이들아 그래고 변해도 안 돼? 여전히 사랑을 가봐요. 아 진짜? 아니야 금방 이들어 가요. 이들아 그래고. Wait, so we're having two different conversations here. All right, so there's something going on with this bottle, and they're talking about the comments. So the comments are going too fast. Let's see. 진짜 너무 빨라가지고. 요즘에 빨라요. 우리가 빨리. All right, and then let's look at what's going on the left side. 유튜브 안에 이렇게 어떻게 만. If I miss something, please let me know in the comments. 만들까 봐. 그러니까 한 잔을. If it's not too much work. 댓글 뭐 댓글 좀 한번 읽어주시죠. 댓글이 한 잔들이죠. Okay, Tay is giving him a cup. 빨라가지고. 요즘에 빨라요. 우리가 빨리. 우리가 벌레로 변해도 안 돼. 여전히 사랑을 가봐요. 아 진짜? 아니야 금방 우리 들어가요. Oh, he wants that bottom. 이들아 그래고. 어촉 있네요. 지민 내림이. Okay. 우리가 벌레로 변해도 안 돼. 여전히 사랑을 가봐요. 아 진짜? 아니야 금방 우리 들어가요. 이들아 그래고. 어촉 있네요. 지민 내림이. 윤기에서 바뀌었어요. 지민 내림이. 내림이가 미미 하나의 미미 BTS 내림이 봐봐 지금 하나의. 아니야 아니야. 진네임은 유키 메리미야. 유키 메리미. 유키 메리미. 아 유키 메리미. 음성스러워. 결혼을 되게 많이 했다. 아 윤기 그 형님과 결혼하시겠다는 분이 이번 추석에 시댁에 가겠다고. 아. 네. 오지 마세요 진짜. 여기까지 오시라고 오지 사람이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쉽지 않네. 지민 메리. 세창상 검창철 착상 세창살이라시라고. That's a tongue twister. 머리 많이 아 지금 다들 머리가 엄청 많이. 우리 지금 머리 스타일링 다 똑같아 우리 지금. 나 머리 스타일링. 네. 그냥 착각기는. 아 그럼 시원한 미가요? 태양이 되게 이뻐 지금. 아 그래? 야 밝은 화장 그냥 시원하게. They all look amazing. Keep it. 내가 뭘 볼 땐 몰라.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형? 재밌잖아. 그런 거 이게 커트? 나 진짜 단발인데 내가 뭘 볼 땐 몰라. 그런 걸 왜 하는 거예요? 재밌잖아. 형 이제 곧 서른 하나예요. 서른 하나 재미도 못 느끼고. 와 근데 세영 진짜 형 세상 더 많이. Oh my god. 셀프로? 아 진혁 친구들 막. 아니 진짜 아니 우리가 지금 관리 잘하고 있는 거야. 진혁 나보다 어려워 보이는 거 아니 그러냐 진짜 어려워 동심과 게임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 진짜 어려워 사람이 영의 영한 마음을 살아야지 영화 젊게 사는 거니까 저거 아 나도 괜찮아 혹시 TMI 얘기해도 되나? 아 네 TMI 얘기해도 돼 TMI요 혹시 스맨파 보시는 분 계신가요? 아 스맨파요 보죠 보죠 추석에 안 봐요 추석에 좀 뭐라 봐야겠네요 네 아 좀 더 봐야겠어 오케이 I have not seen that Korean drama or movie I'm assuming it's a series because it said binge it But I will keep it in mind. Thank you, Tay. 재밌게 보겠죠? 네, 너튜브에서 영상 몇 개 봤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 없이 추석 얘기하고 있다. 저도? 자, 오케이. 뭐야? 아니, 원래 추석도 저 추석 명화가 또 이름도 하나? 오세양! 요즘 하나? 오세양. 아, 오세양. 오세양 얘기를. 오세양 추석 명화 요즘 하나? 하죠. 오세양은 항상 그러니까 2시쯤에 했던 거 맞아, 오세양. 오세양은 네 맞아요. 저 늦게 맨날 집을 너무 웃겨. 아 근데 얘 우는 게 진짜 웃겼는데. 뭐? 아, 그 그때 그분 앞에 들었었잖아. 맞아. 우리 첫 번째. 얘 무슨 말 하고 있었는데. 아니 막 그러니까 막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걸 보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웃겨. 그래도 근데 왜 할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아직도 지상파처럼. 맞아. 어릴 때. I'm trying my best to know what's the general. 근데 왜 할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맞아 맞아 맞아. 어릴 적 타이타닉 많이 했었고 매트릭스 많이 했었고. 처음 숙소 살 때. 그러니까. 근데 나름 그 특수 영화 하면은 되게 최신 것들 많이 나와요. 요새는 최신 게 좀 많이 나와. 되게 신기하게 와 여기서 이게? 그냥 OTT 때문에. 요새는 영화관에서 바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뒤로. 요즘 진짜 아 영화도 많이 봤는데 요즘. 그러니까 저도. TV를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나 TV 킨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 추석이 되면 이 음식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를 네,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점점 뭔가 뭐 주워 먹고 이런 게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주워 먹으면 당연히 안 되지. 단발도면. 삼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What are you saying again? Oh my god. He said, I ended up not picking up the food and eating it. And Yoongi is like, yeah, you shouldn't pick up from the floor. So, 3 second rule. 근데 요새 음식 조금만 먹어도 뭔가 속이 부대껴. 그러니까 형이 뭐 형 몇 킬로라고요? 형 엄청 슬림하잖아요 지금 몸이.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 아니 형 체지방이 없어. 형 체지방 제가 봤을 때 7%면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다들 저랑 몸무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럼 저 많이 쪘어. 내가 좀 더 형 61이야? 아, 60. 나 65. 제가 팬분들한테 네. 아미러 분들한테 그 이제 다시 예뻐지겠습니다 했는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65kg였거든요. 네. 빼서 이제 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시 예뻐지겠습니다. 예뻐지고. J-Hope said it. I don't have to say it. J-Hope said it. But I still say it. Yes. No. Absolutely. 자, 얘기가 자꾸 3천포로 가는 거 보니까 슬슬 인사드릴 타이밍이 되지 않아요? No! 아, 진짜 너무... 네. 아니, 정말 추석에 관련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죄송해요. 저희 썰 풀고 그냥 카메라 켜는 네. 거밖에 안 됩니다. 네. 아! 네. 그거 있습니다. 또 스냅파 얘기하려고? TMI 하나 또 얘기해도 됩니까? 아, 안 돼요. 아, 얘기해. 네, 나와 세일. 태우 씨가 뭐 말할지 알 것 같아요. 태우 씨가 뭐 말할지 알 것 같아요. 뭐? 사실 태우가 뭐 말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추석이니까 덕담 한 번씩 해줘. 아, 그래도 알았어. 네, 그거였어? 그것이. 야, 통했구나. 자, 그럼 우리 이제 우리한테 하지 말고 이제 아미분들께 한 마디씩 하면서. 아, 그럴까요? 이건 좋다. 태우부터 맞죠. 우리한테 그만하자 이제. 일단은 추석 때. 아미 여러분들이 이제 모처럼 가족과 행복한 추억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처럼 그 사촌들과 재미나게 추억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촌이요? 삼촌은 이제 부모님들이랑 진짜 우리 진짜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추석 다음에 봐요. 무슨 소리예요? 다음에 봐요. 나 근데 정말 오랜만에 또 명절이네요. 지금 시간도 너무 빠른데 벌써 추석이 왔다는 게 아직 믿겨지지가 않고 진짜. 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달을 보는데 되게 달이 밝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밝더라. 달 최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진짜 뭔가 이 추석의 시즌이 돌아오기는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뭔가 달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네. 아.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셨으면 좋겠고 가족과 정말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추석 포석. 오, 정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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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반칙이에요. 정우. That was smooth. That was very smooth. 네. JK. 지금 약간 졸려가지고 뭐 내가 약간 느리고 외주로 좀 막아야 되니? 아 가짜구나. 그 아무튼 날씨가 그 뭐야. 많이 더웠잖아요. 되게 근데 좀 풀렸더라고요. 좀 선선해. 네, 되게 선선해. 이제 추워 추워. 아니, 오늘 30도 올랐어. 그래서 저는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JK. I thought I was alone. I cannot stand summer. I cannot stand that heat. I would much rather freeze. At least I can put on so many layers. I can put on, you know, just go on the blanket. You know, get cozy, hot chocolate, that kind of thing, you know? But in the summer,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There's only so much you can do. 딱딱 좋은 거 같아요, 온도가. 여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딱딱 좋은 거 같아요, 온도가. 그래서
따뜻하게 아. 가족들이랑 친척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음흠.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질주. 네. 오늘 추석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풍성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추석 맞이하시고요. 연기. 저희를 보시면서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네요. 우리 즐거운 추석 보내고 이교시만 쪄서 봅시다. 근데 저 원성복이에요. 뺀 이유가 없어. 지금이구나. 네, 지금은요. 네. 자. 자,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추석이 돌아왔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 가족을 또 많이 만나면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얘기할 거리도 생기고 네, 좋은 추억거리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뭐 좀 바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들 가끔씩이라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은 또 저희가 항상 추억 얘기하는 것처럼 이 항상 가족끼리도 좋은 추억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다들 뭐 이렇게 재밌게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한 한가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예! 여러분들 저희 잘 지내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 추석같이 이런 날에는 항상 이 방심하게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순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이제 즐겁게 놀되 항상 안전! 그렇죠. 안전제! 어떤 부분이든 예, 교통준수 건강한 거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다시 만나는 걸로 아시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꼭 제가 브이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스! 오예! 다음 주까지 꼭 살을 좀 더 빼서 근데 이거 위버스 라이브 아, 테이 said it! Let's go, 테이! 위버스 라이브로 위버스 라이브가 브이앱 라이브야 그쵸 통합했잖아 그쵸 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 수민이가 브이앱 예고장도 날렸고요. 아무튼 풍성한 명절인데 명절 하면 역시 행복한 추억이 더 많은 그런 날이어야 하고요. 휴일이기 때문에 또 뭐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또 이제 어른들의 이런 또 잔소리 칼 차단 딱 하시고 딱 입금하고 가주시고 들으시고 Just make sure to get the money before. We're getting some life advice from Now Jun here. 칼 차단 딱 하시고 입금하고 가주시고 꼭 들으시고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보다는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셔서 뭐 저야 혼자 보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이렇게 많이 아 그래 원전하자고 자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말 행복한 여러분들의 한가위 두가위 세가위까지 기념하면서 아 큰절 한번 올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메리 추석 되었어요. Have a merry 추석.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여러분들. 안녕. 바이. 안녕. 자 누워 그냥. 남준이. 안녕 여러분들. 안녕. I'm actually sad it's over. I'm actually very sad it's over because I know this was a Chuseok themed live stream. And I'm sorry if I didn't speak much because honestly, I was just really enjoying the atmosphere, the aura, just the general vibe that they were having. You know, they're just all in one room. They're having, you know, conversations just so naturally. You know, watching them together, OT7, nothing beats that. And seeing them and how they are individually and how they talk and just... It brings me joy. It brings me happiness. This was a very fun live because honestly, I really felt like I was, you know, like a fly in that room. just minding my own business. Just enjoying everything I'm hearing and seeing. And they do look great in hanboks. And I love that they do this every time. I remember last year's, if I'm not mistaken. But I think it was two different... We did it in group that time, if I'm not mistaken. It was before, it was close to the concert that they were going to have. You know, OT7, I'm going to say this, OT7 content is unbeatable. And we had some very fun moments, you know, some dad jokes, some puns here and there. And just like listening to their stories about Chuseok,
excuse me, it's actually very intriguing because, you know, it's a different culture than what I've grown up with here. But it's so nice to hear, and I can imagine and visualize how things have been. So there's a holiday that that we celebrate in our family because, you know, my roots aren't entirely Swedish. So I can relate to the money part, getting an allowance and you just, you know, pretending that everything is cool. And just, you know, hearing about how the families are gathering, how different it can be as well, depending on, you know, who it is. And just their stories about the traffic jams and people selling stuff on the road and everyone going back home. It sounds like, you know, I think it's fun because when an entire country together are celebrating something, and, you know, it just becomes even more festive. And the fact that they have Chuseok, you know, movies playing and just, you know, dedicating these moments to that, I think that's very nice. I love holidays in general. It can be any holiday, but usually I'm not very fond of summer ones. I don't even know any summer holidays. But I like all the other ones. My favorite holiday is Christmas. I like Halloween because it's, you know, the spooky, but my favorite one is Christmas. I hope one day I can visit visit Korea during during these days and get a taste of, you know, just get the feel of the atmosphere. But, you know,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Take care, stay safe. You know, we did win the TMA voting awards, the fan voting awards, so I'll make a separate video about that. I'll see you soon. Take care and goodbye.